안녕하세요. 러브혜정입니다. 오늘도 제가 새로운 패턴의 문양을 넣어서 발매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. 격자 무늬로 되어 있고요. 약간 체크 무늬를 색을 여러 가지 섞어서 만든 거예요. 그래서 도안을 만든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 오늘은 네 가지 색상을 이용해서 만들 거고요. 오른쪽과 왼쪽으로 색이 겹치게 해서 체크 격자 패턴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01m 정도의 크기와 세로로는 거의 50cm 정도 되게 떴어요. 근데 이보다 이 정도 크기로 뜨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가지 색상을 순서대로 앞에다 펼쳐놓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맨 첫 단은 실 색상이 두 가지만 들어갑니다. 그래서 바깥 라인 돌 색으로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 하나 잡으시고요. 한 바퀴, 두 바퀴에서 이렇게 네 줄짜리 작은 고리 실을 만드세요. 여기다가 사슬 엮기를 총 58코를 할 건데요. 첫 시작은 네 코 고리 잡은 것부터 하나, 둘, 세 개를 걸어주고요. 다음 밝은 실, 가장 밝은 실 네 개를 걸어주세요. 체크 하나당 실이 네 코씩이 들어갈 거예요. 그래서 시작 부분만 세 코 잡고요. 네 코씩 사슬을 총 걸어줍니다. 네 개. 크기를 줄일 거면 이 네 개씩 사슬 건 실을 코수를 조절하시면 돼요. 네 개. 또 색상 바꿔서 또 네 개. 이렇게 해서 첫 코만 세 코 담았고요. 네 개, 네 개 걸었습니다. 또 색상 바꿔서 네 개. 이렇게 해서 사슬을 내가 원하는 길이까지 쭉 연결해가지고 오겠습니다. 저는 총 58코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총 58코를 떴습니다. 양쪽에는 3코씩 떴고요. 가운데 쪽에는 색상별, 양쪽에 가장자리는 색상별 3코가 들어갔고요. 가운데 쪽은 색상당 4코씩 해서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. 다음이요. 다음 뜨실 때는 맨 끝쪽에요. 아래쪽에 3코가 들어갔으면요. 다음 단에서는 두 코로 줄어들고요. 그 다음 단에는 이제 다른 색상이 들어갈 거예요. 그래서 색상당 잘 보시면 이 지금 맨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어두운 색상은 맨 끝쪽에 코에다 실을 끼우고요. 하나 들어갔습니다. 다음 코에도 실이 들어갔습니다. 실이 들어가서 맨 끝쪽에서 시작 코는 한번 꽈배기 하고요. 두 번째 실을 가지고 나오세요. 그러면 이거는 떠진 거예요. 다음은요. 색상이 바뀔 거예요. 아래쪽 실 부분에서 체크 부분이 이렇게 다른 색상이 두 코가 들어갈 거예요. 오른쪽 왼쪽 색 마지막 코에다가 다른 색상을 넣을 겁니다. 그래서 연회색 쪽을 다음 실 사이에 코가 새로 들어간 실 색상은 코수가 늘어나고요. 먼저 있던 색상의 실은 코수가 줄어듭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두 코 넣었고요. 또 아래쪽에 이렇게 네 코 들어간 부분에 또 양쪽으로 해서 코가 하나씩 줄어드니까 두 개 같은 색의 실이 하나,
두 개가 들어갑니다. 그리고 그대로 떠주세요. 이렇게 색상이 줄어들었고요. 왼쪽으로는 또 뒤에 부분 격자로 들어갈 체크 격자니까 다른 색상의 실 두 개. 다음은 이 코가 줄어드는 색상 두 개. 해서 그대로 떠주세요. 그대로 떠줍니다. 그렇게 하면요, 이 두 번째 단에서는 색상이 한 가지, 두 가지, 세 가지, 네 가지 색상의 실이 순서대로 쭉 들어가게 됩니다. 이 첫 단에 떴던 실은 줄어드는 실이고요. 이 회색과 이 연한 밤색 실은 늘어나는 실로 해서 끼운 거예요. 그래서 이 끝쪽까지 쭉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또 연한색. 다음은 이거 줄어드는 실. 하나, 둘. 줄어드는 실이나 늘어나는 실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색상이 바뀌는 실이 혼돈이 되거든요. 그래서 색상 바뀌는 실 잘 보고 또 하나, 둘. 또 줄어드는 색 하나, 둘. 다음 또 회색으로 색상 바뀌는 색 하나, 둘. 줄어드는 실 색 하나, 둘. 해서 이걸 계속 패턴이 반복이에요. 그래서 이번 단도 쭉 끝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쪽까지 떠가지고 오겠습니다. 여기 두 번째 단을 끝쪽까지 하고 나면요, 다시 뒤로 돌려서 세 번째 단 올라갈 거예요. 근데 세 번째 단 올라갈 때 맨 밑쪽에 네 코씩 들어갔던 실 색상은 줄어드는 거니까 색상이 실이 들어가지 않고요. 그 다음 실이요. 그 다음 단에 넣었던 실이 코수가 늘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부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단에서 처음 시작했던 색상 두 코 늘어나는 색상을 여기다 하나 양 끼우고요. 양쪽으로 원래 끼웠던 실에다 끼우고 양쪽으로 하나 둘이 늘어납니다. 이렇게 두 개가 늘어나요. 그래서 그대로 이걸 떠줍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이렇게 네 개 끊어나고요. 전단에서 두 개 새로 시작했던 회색도요. 하나, 둘 끼우고요. 양쪽으로 한 코, 두 코에서 네 코를 끼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색상만, 새로 시작한, 전단에서 시작한 두 가지 색상만 색상이 이렇게 떠지는 거예요. 색상이 바로 바뀌면서. 그래서 다시 또 두 가지 색상 하나, 둘 넣고요. 양쪽으로 코 늘어나는 코. 시작했던 코가 줄어들면서 이게 늘어나는 거고요. 회색도 하나, 둘 끼우고요. 양쪽으로 실 하나 더. 하나, 둘. 이렇게 해서 끼워서 쭉 이번에 세 번째 단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도 떴고요. 세 번째 단 뜬 상태에서 또 뒤로 돌려서 자, 여기서 네 번째 단을 뜨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코 줄어드는 코에다 두 개를 먼저 이렇게 끼워 놓고요. 옆부분 남은 부분을 뜨면은 훨씬 편하게 뜰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뜨고 나면요. 여기 가운데 쪽도 여기도 두 개. 하나, 둘. 그리고 나서 실이 바뀔 건데요. 아래쪽에 뜨지 않았던 실의 색상 있죠. 왼쪽에 떴던 진한 색이 이쪽으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갑니다. 새로운 색상의 실이 들어가는 거예요. 들어가고요. 여기도. 여기 아래쪽에 뜨지 않았던 색상, 이 살구색 쪽이 실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그대로 떠주면 돼요. 하나,
실이 늘어나는 코에 코나 줄어드는 코를 잘 확인하고 뜨면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떴고요. 여기서 또 혼돈되는 게 뭐냐면요. 여기 코 가운데 쪽 코 두 개에 실 먼저 끼워놓고 할게요. 끼워놓고요. 아래쪽에 들어가지 않은 색상의 실을 위쪽에다가 두 개 이렇게 끼우면 모양이 밸런스가 맞습니다. 다음 아래쪽에 들어가지 않았던 어두운 색상의 실 하나, 둘 해서 그대로 순서에 맞춰서 떠줍니다. 그래서 패턴이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. 자, 여기는 또 두 개 줄어드는 코 하나, 둘 아래쪽에서 뜨지 않았던 색상의 밝은 색 둘, 하나, 둘, 그 다음에 또 회색 가운데 두 개. 계속 여기는 네 번째 단 계속 두 코씩 가겠죠? 뜨지 않았던 색의 어두운 색 두 개.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번에 네 번째 단도 떠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번 단이 완성이 되었고요. 또 뒤로 돌려서 이제 세트가 거의 반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까지 하면요.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아래쪽에 두 개 들어갔던 처음 시작했던 코에다 하나, 둘 바깥쪽에 하나 넣고요. 한 코를 추가로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. 아래하고 다른 색상의 실이 넣고요. 다음 단이요. 이거 지금 처음 시작했던 코가 진 밤색이죠. 그럼 거기다 두 개, 한 코에 하나씩 넣고요. 양쪽으로 하나, 둘 해서 네 코가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대로. 한 단은 두 코씩 해서 색상 네 개씩이 들어가고요. 다음 단은 네 코, 네 코에서 코가 줄어들고를 반복하고요.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 작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. 다음요. 이 살구색이 하나, 둘 하고요. 양쪽으로 해서 하나, 둘 해서 또 네 코가 들어가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. 이게. 다음은 또 진밤색이 하나, 둘, 셋, 넷. 이번 단도 살구색과 진밤색이 반복적으로 해서 네 코씩 들어가서 그대로 또 뜨면 됩니다. 떠보겠습니다. 이 패턴만 이해를 하시면 쉽게 뜨실 수 있는 작업이에요. 쭉 2단을 떠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번 단도 살구색과 진밤색을 네 코씩에서 떴고요. 맨 끝쪽까지 왔습니다. 그럼 다시 또 뒤로 돌려서 여기요. 살구색과 진밤색이 전단에서 4개씩 들어갔죠. 그럼 이번에는 2개씩으로 줄여야 되겠죠. 아래 똑같은 3개의 색상 위치 가운데 쪽에 두 코가 들어가고요. 그 옆부분에다 실이 들어갈 건데 제가 아까 세 번째 단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. 그 두 번째 들어갈 실 두 코 들어가는 게 아래 색상과 다른 색상 나머지 2개 색상 중에서 아래 색과 다른 색상의 실 그러면 이게 지금 바로 전단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색상 두 개 중에서 회색 톤이 있는데 회색 톤이 아닌 색상 연한 밤색 쪽을 위에다 끼워주고요. 맨 위쪽에는 여기 같은 살구색 쪽 이렇게 두 개씩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 연한 밤색하고 다른 회색 톤 두 개 사용하지 않았던 실 중에서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그리고 같은 색상의 실 가운데 쪽에 두 개. 또 남은 양쪽에 엮어지는데 이 회색 톤과 다른 색의 연한 밤색 두 개. 실 끼우는 것만 알려드릴게요. 또 가운데 쪽에는 똑같은 색상 두 개. 바로 옆쪽에는 아래쪽하고 다른 회색 톤 두 개. 이렇게 실 끼우는 방법 아시겠죠? 이렇게 해서 이 단도 그대로 반복해서 뜨면 됩니다. 이제 실 색상 톤 이해하시기가 좀 쉽게 여섯 번째 단이라서 아마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이번 단도 떠가지고 오고요.
다음 단에서 한 번만 더 반복하는 거 알려드리고 크기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단도 그대로 자 가운데 쪽에 두 개 네코 위쪽에 가운데 쪽 두 개 두고 아래쪽하고 색이 다른 사용하지 않았던 색상 중에서 또 바로 위쪽에다 새로 시작하는 코 넣고요. 다음 또 가운데 쪽에 진밤색 두 개 넣고요. 또 아래쪽에 사용하지 않았던 회색을 위쪽에다 두 개를 넣고요. 다음은 아래쪽에 살구색 쪽 가운데 쪽에 두 개 넣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2단을 떠가지고 오겠습니다. 2단도 이렇게 해서 완성했고요. 제가 한 단만 더 코 넣는 거 알려드리고 이제 다 떠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뒤로 돌려서 다시 여기 할 건데요. 전단에서 두 개 새로 시작했던 코에다가 하나, 둘 넣고 양쪽으로 한 코씩 더 네 코가 들어갑니다.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떠줍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전단에서 새로 시작했던 색상의 실 하나, 둘 넣고요. 양쪽으로 한 코, 한 코 넣어서 해서 네 코 들어가서 또 그대로 떠줍니다. 혹시 패턴 코 줄어들고 늘어나고 새로 시작하는 코 이해하셨나요?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코 넣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원하는 길이만큼 한 35cm 정도 길이가 될 때까지 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하면서 떠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떠올려서 제가 지금 원하는 길이까지 떴어요. 왜냐면 바깥쪽 라인 한 번을 더 돌릴 거라서 살짝 작게 한 3, 4cm 정도 작게 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뜨고 나서요. 여기까지 뜬 상태고요. 이렇게 뒤로 돌려서 마지막 한 단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맨 쭉 끝쪽까지 뜨고 나면 방향 돌려서요. 맨 마지막 단은 저는 좀 어두운 색으로 뜨려고 해요. 그래서 이 진밤색을 이용해서 한 단만 더 마무리 테두리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맨 끝쪽에 테두리요. 테두리 돌릴 때는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한 가지 색상으로 저는 돌릴 거라서 한 가지 색상으로 돌리겠습니다. 길게 떴고요. 세로 길이 길이 부분은요. 여기 맨 끝에 쪽에는 실을 하나 더 넣어서 떠줍니다. 하나 더 넣고요. 방향에다 다음에다 또 넣고 해서 옆 부분도 쭉 떠주세요. 이렇게 해서 맨 끝쪽까지 왔고요. 여기요. 마지막 맨 끝쪽에 이 부분에다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. 하나 더 뜨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도 하나 뜨고요. 이 고리요. 실 하나 끼워서 이렇게 쭉 빼뜨기 해주고요. 다음 실 사이로 나와서 틈 사이에 매듭이 들어갈 수 있게 숨겨주시고 꼼꼼하게 끼워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.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마무리가 됐고요. 발매트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. 혹시 실밤 남은 거는 쪽가위로 좀 잘라내시면 됩니다. 이게 지금 거의 주방 매트라서 굉장히 크게 떠졌어요. 이렇게. 이렇게 해서 체크 격자 패턴을 이용해서 오늘은 예쁜 발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하나 더 뜬 거 있는데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체크 격자무늬 발매트를 완성을
완성이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러브혜정이었습니다. 예쁜 작품 많이 만드세요.